진짜 우리 그동안 너무 칭찬만 했어. 너무 예쁘네, 잘생겼네, 귀엽네, 칭찬만 했어. 세상에는 예쁘고 귀엽고 잘생긴 사람보다 못생긴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못생겼다라는 표현도 할 줄은 알아야 돼. 당신은 인상 쓰면 못생겼어. 당신이 쓴 글씨가 너무 못생겼어. 우리 못생겨서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못생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낭칸, 난 어려울 난, 칸 볼 간, 넌참 보기가 어렵다, 넌 정말 보기 어렵게 생겼다라고 할때 한낭칸. 다행스럽게도 문장 맨 앞에 있는 헌은요, 매우 엄청 이런 것보다는 그냥 형용사 앞에서 습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한낭칸, 너는 안심이 된다. 한난칸. 못생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오를 붙이면 일반적으로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마시기 좋고, 그래서 맛있고 이런 표현이었는데, 난을 붙이면 그 반대의 경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맛있으면 하오칠이잖아요. 하오칠, 맛있으면 하오칠. 그러면 이 음식은 정말 먹기가 어렵다, 먹기가 난해하다 할 때는 앞에 뭘 붙이고 칠 하면 그 뜻이 될까요? 요게 난출 그치. 난출하면 그게 맛이 너무 없을 때 난출로 쓸수 있어요. 난출하면 너무 먹기 나쁠 때 쓰실 수 있고요. 정리해 볼게요. 못생겼다라고 할 때는 한낭칸. 한낭칸. 근데 꼭 사람한테만 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글씨를 막 썼어. 근데 글씨가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한낭칸으로 쓰실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뭐펜 같은 걸 샀는데 이 펜이 안 예쁠 때 있잖아요. 그때도 난칸이라고 쓰시면 돼요. 어떤 사물이든 보기에 예쁘지 않으면 난칸이라고 쓰시면 되고, 사람한테 오히려 딱 직접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말하는 것도 나쁘지만, 근데 이렇게 쓸수 있어. 애기가 오징어 막 이렇게 장난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난칸 난칸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오, 장다한 난칸. 장다한 난칸 이렇게 쓰면 빼박으로 넌 생긴 게 못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니 장다한 난칸이라고 하면 응용력 최고. 니밥 주셔머 이분 너무 잘하시네요. 자, 다음 거 볼까요? 그러면 못생겼다 난칸 너무 직접적이면 또 다른 직접적인 걸로 또 한번 알아볼게요. 또 다른 직접적인 걸로 하오칸은 예쁘다니까 안 하오칸 그러면 부하오칸이죠. 그러면 장더부하오칸 장더부하오칸 생긴 게안 예뻐. 즉, 못생겼다란 뜻이죠. 장得不好看. 谁 장得不好看? 你们都 장得不好看. 여러분 다 예쁘지 않게 생겼어요. 장得不好看. 또 하나,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얼굴이 长得很丑. 很丑. 丑도 못생겼다란 뜻이에요. 못생겼다. 长得很丑. 长得很丑. 장다한초.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못생긴 건 아니에요. 한자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한자 성조는 이렇게 읽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요거 해줄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어떻게 읽을까요? 장다한. 맞아요. 일반적이다라는 표현이죠. 일반. 장다한 일반. 장다한 일반. 요거는 못생긴 건 아니고 되게 그냥 특징 없이 생겼다. 그냥 되게 뭐 평범하게 생겼다라는 표현이죠. 장다한 이빤. 이빤만 돼도 나쁘지 않아. 그쵸? 장다한 이빤. 정리해 보세요. 못생겼다라는 거 뭐뭐 있었어요? 그냥 못생겼다라고 하는 거. 노멀하게 쓸수 있는 거. 보통인 거예요. 맞아요. 이 보통이기도 쉽진 않지만. 맞아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리 산들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까 일과 할때 해드렸었어요. 그쵸? 일반적으로 생겼다. 맞아요. 그러면 문장으로 좀 만들어 볼까요? 너는 너무 못생겼어. 장다한초 있었고요. 우리 178님 잘하시네요. 생긴 게한 이빤. 이빤빤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구어로 쓸 때는요. 자, 이빤빤 많이 쓰고 이빤.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장다한 이빤. 얘는 되게 쏘쏘야. 그냥 특색이 없어. 장다한 이빤. 장다한 초 이렇게도 많이 쓰고, 장더不好看이라고도 쓰실 수 있습니다. 장더를 빼면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장더를 빼면 사람이 아니어도. 이런 거는 예쁘진 않잖아. 그러면 얘도 很丑라고 쓸수 있어요. 얘도 예쁘진 않으니까. 에이, 这个很丑 이렇게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해보세요.
멋지고 예쁘고 그다음에 귀엽고 못생겨까지 공부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어떤 외모에 대한 표현이 나올지 한번 기대하시면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今天也辛苦了. 好, 下次见. 말이 너무 빨라요. 제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이게 제가 녹화를 하루에 21개를 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급해서 죄송해요. 요새는, 이렇게 영상 같은 거를 1.2배속, 1.4배속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르면, 아유, 재수없어.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 걸로 이렇게 1.2배속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해요.